감시자가 되어 빅토리아노 저택을 돌아다니며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십시오. 가동실험 재개. 피험자 위더스가 장치를 탈출했던 과정을 관측했습니다. 아버지 피험체가 딸 피험체를 구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따님께서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내부 세계에 갇힌 상태입니다. 따님을 구하려면 당신도 스템에 접속하여 다른 피험체들을 모조리 제거해야 하죠. 스템의 세계에서는 물리적 형태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따님께선 스템의 영향으로 모든 기억을 잃고 망령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멜비우스 지령, 동기와 확립, 마지막 피험체를 성공적으로 투입했으며 금고 머리를 가진 생명체와 동화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송파를 통하여 격한 감정이 잔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 지령은 차후에 하달하겠습니다. 빅토리아노 저택으로 향하세요. 적을 내던지세요. 무방비 상태가 될 때까지 적을 공격한 다음 적을 붙잡아서 던지세요. 일단 공격을 하라 이거지. 적을 처형하세요. 딸의 흔적을 찾아내세요. 아, 딸 아이의 편지. 아빠,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빠가 절 구하러 올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주변은 괴물들이 잔뜩해요.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당장 구하러 갈게. 어디로 가야 돼?
뭐예요? 상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이너마이트 하나 쓸 수 있겠다. 아, 이런 스타일이구나. 딸 아이의 편지. 다들 살아있긴 한 걸까요? 죽었으면 어떡하죠? 세이브. 어? 못 먹네? 그럼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야 되나? 뭐야 이건? 아, 의자도 잡을 수 있네? 기억 회상. 잊혀진 기억과 물건들을 탐지하는 파동을 쏘아 보냅니다.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찾는데 유용합니다. 딸 아이의 편지. 괴물을 처치하는 누군가를 봤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라도 나눠봐야겠어요. 아빠의 지인일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에 편지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남겨둘게요. 메비우스 문서를 찾아내세요. 메비우스 지령. 실험체 살인마. 해당 실험은 스템을 통한 살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연구할 예정입니다. 실험 목표는 다른 실험체들을 전부 제거하여 스템 내부에 접속한 따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실험체는 살인 전과가 있으며 스템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해당 실험체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따님의 기억에 혼선이 생기게 됩니다. 실험체를 제거하고 따님의 상태를 안정시키세요. 부가 정보. 스템 체계는 피험자의 기억을 붕괴시키고 인성을 파괴하며 물리적인 외관조차 점진적으로 변하게 만들어서 내부 세계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루빅의 경우에서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루빅의 시체는 레슬리 위더스란 피험자의 육체에 기뜸으로써 스템 내부에서 빠져나갔으리라 추정됩니다. 첫 번째 실험에선 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스템에서 빠져나왔을 경우 정신적 저하 효과가 어떤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스템 내부 추적 외에도 외부 송신 역시 오류나 시간 지연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상황을 극복하세요. 7명의 실험체. 청소년기, 형사, 가석방된 살인마, 전직 군인. 실험체를 찾아내세요. 딸 아이의 편지. 그 사람은 자신이 괴물을 처치하는 학살자래요. 기괴한 조각을 모으는 중이길래 도와주는 의미에서 조각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더니 소리를 지르며 살벌한 눈빛으로 쏘아보더라고요. 도망쳤다간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죽을 테지만요.
뭔가 힌트일까? 뭐야? 뭐였죠? 여기 누구 있다? 문에 212번. 여기 내 상대가 있구나. 문서 기록 실험체 212번. 살인마. 그냥 대사 모음인가? 가학 성의자를 처치하세요. 여기는 덤벼봐. 일단 얘를 붙잡고 쟤한테 던지자. 가학성이자. 아, 여기로 안 오네. 애들 숫자 봐, 장난 아닌데?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처리하자. 지금부터 상점에서 전기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 또 메비우스 문서가 생겼죠. 메비우스 지령 세 번째 실험체 207번 쌍둥이. 212번이 죽은 이후 따님이 기억을 잃는 속도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해당 실험체가 다른 이들에게 행사했던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테죠. 정보로 짐작컨대 따님께서는 실험체 207과 조우했을 겁니다. 해당 실험체를 제거하세요. 자료는 기록될 예정이며 스텝 내부의 진행 상황 및
안정성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부가 정보. 해당 실험체는 스템에 의해 기억을 혼재시키고 의지력을 약화시키는 파장을 주변 지역에 내뿜도록 설정된 상태입니다. 해당 보조 기능은 스템의 지배력을 가속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기 지점에 해당하는 피험체를 안정적으로 제거했을 경우 기억 상태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 실험 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음 목표는 저기에 있다는 거죠. 실험체 207을 찾아내세요. 일단 상점에 가볼까? 전기톱. 가학성애자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연료가 바닥나면 상점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연료도 파나? 저게 뭐야? 처형실에서 임무를 완수하면 기억의 조각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기억의 조각이라. 계속 애들 처리해야 되나 본데. 아니 왜 안 끝나? 제가 마지막인가?
그냥 스토리랑은 상관이 없나 본데? 어? 마우스 오른쪽을 자주자주 눌러줘야겠다. 장애물을 피해서 근처의 금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딸아이의 편지. 다들 괴물로 변해버린 걸까요? 주변을 헤매는 덩치 큰 남자와 잠시 동안 동행하기로 했어요. 어쩌다 여기로 왔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구만. 쉼없이 형 얘기를 떠들어대더군요. 괜히 소름이 돋아서 내버려두고 방을 나섰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절 쫓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은 괴물이 된 상태였어요. 저도 괴물로 변하는 걸까요?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저택이에요. 여기에 발을 들이민지도 한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얼마 전에 여기에 찾아왔건만 벌써 한참이 지나버린 것만 같네요. 207. 보스방이죠? 문서기록. 쌍둥이. 젠을 처치하세요. 어? 여긴 바깥이네? 아... 여기도 작살 있다. 근데 방향이 반대야. 이쪽으로 유인을 해야겠어. 아, 여기도 있네. 일단 얘를 끝내고. 안녕. 빗 나갔어. 장전, 장전, 장전. 생존! 아! 애들 또 나온다. 조금 더 가까이.
상점에서 탄약 소지량을 최대치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메비우스 지령, 실험체 204 제거 형사. 따님의 기억 저하는 늦춰졌지만 남은 실험체들에 대한 스템의 지배력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저택에 남아있다고 확인된 피험체는 204 형사입니다. 근처로 접근하여 형사를 제거하세요. 부가정보. 현 시점에선 피험체의 사막 및 영향력의 제거가 기억 보존과 직결되는지 여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위에 확인된 요소가 피험체의 기억을 보존하는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님의 이동 경로를 관측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담은 위층이네. 실험체 204를 찾아내세요. 일단 저장을 하자. 이동속도. 그래, 이게 우선이야. 최대 생명력 한번 올릴까? 딸 아이의 편지. 전 괜찮아요. 안경을 낀 남자는 다른 이들과 달라 보였어요. 아직까지도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하네요. 그는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르는 눈치였어요. 여기서 제정신을 유지할 만한 방법이라곤 탈출해서 무슨 일을 할지 떠올리는 것 뿐이네요. 안경을 꼈으면 조셉인가?